득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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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이제 준결승이거든요. 네.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붙습니다. 다원과 비건 간의 맞대결. 이제 준결승이기 때문에 이미 한 경기를 했잖아요. 네. 현장에 대한 그리고 지금 듀얼센스 때의 어떤 그 컨디션에 대한 확실한 적응을 두 선수가 지금은 마친 상태입니다. 아마 다원 선수는 네. 비건 선수의 그 세리머니를 안 보려면 실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일단 선제골이 중요하다. 그거 보는 순간에 멘탈 확 갑니다. 네. 비건 선수는 아마 지금도 다음 세리머니 뭐 할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야, 이 메시 대 케인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별 다섯 개 팀들 간의 경기. 홈매치를 봤을 때 포백 위쪽에 미들라인을 약간 포백 쪽으로 갖다 붙였고요. 오, 그렇죠. 반대로 아르헨티나는 균형감이 있는 그런 포메이션이죠. 4-3-3. 픽원님은 먼저 준비를 끝냈어요. 그렇죠. 오, 다원님 이번에는 7회를 그냥 왼쪽에 쓰는 것 같고요. 어, 다시 들어갑니다. 아, 이거 신경전 같은데요. 아직 안 끝났다. 네. 다원 선수는 네 고민을 많이 하네요. 라코르메서의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고요. 자, 비건의 아르헨티나, 다원의 잉글랜드 간의 맞대결입니다. 4강전, 여기서 승리하면 결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초반에 좀 조심스럽겠죠? 네. 토너먼트 윗단계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할 것 같은데요. 실제 게임에서는 전체적인 선수들의 첫 패스에 대한 의미를 알거든요. 한번 볼을 안전하게 만지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아, 여유있게 가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자, 좋아요. 비건 선수의 아르헨티나는 오, 이 흐름 그대로 세리머니까지 여가겠다는 각오겠죠? 어, 지금 백패스 미스. 네. 와. 두탄 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잉글랜드는. 패스를 조금 짧게. 네. 그렇죠. 함께하는 플레이가 보이죠? 맞습니다. 좋은데요. 약간 소심한 헤더였는데. 돌려놓긴 했지만. 네. 네. 아쉬웠어요. 그렇죠. 아쉬운 게 패스였을까 슈팅이었을까 이게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일단 시작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볼 점유율은 아르헨티나가 지금 좋게 가져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잘한다. 잘해. 아, 양 두 선수가 아주 실력이 네. 확실히 있어요. 이거 긴장감이 역시 네. 좀 감돌고 있고요. 일단 이전 경기와는 패스 미스가 덜하다는 게 확실히 다르네요. 맞습니다. 짧게 주고받고 오! 허를 찌르는 패스. 이게 지금 다원 선수 경기 컨셉이 꽤 좋습니다. 좋아요! 파워스팅! 좋아! 드라곤스! 다원의 잉글랜드 선제골! 이런 표현은 얹혔다. 네! 아, 파워슈팅! 피파23 파워슈팅 특유의 아주 멋진 플레이가 다시 나옵니다. 다원님이 공간을 잘 보고 초반에는 아르헨티나가 좀 앞섰는데 득점은 잉글랜드 먼저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제 아르헨티나는 좀 쫓길 수밖에 없어요, 비건 선수. 네, 비건은 약간 조급함이 들 텐데 김동환 해설의 이야기처럼 이 경기가 한골 승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반대로 이제 다원 선수 잉글랜드는 아까 8강 경기 때도 그랬지만 미드 상황을 되게 유연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요. 다원 선수 표정 보세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컵백 가나요? 컵백! 아, 흘려줬는데! 자, 이거는 파워슈팅의 부작용입니다. 파워슈팅이 딜레이가 있어요. 아, 쏘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 자, 이거 공중볼 쟁탈전. 일단, 네, 다원의 잉글랜드가 아주 중요한 선제골을 넣으면서 1-0으로 앞서갔습니다. 이원 선수가 조금 마음이 쫓길 수 있으니까 침착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이제 아르헨티나에게 어떤 부분이 지금 좀 필요할까요? 결국은 결정력이죠. 결정력이다. 과연 오늘 약간 이슈가 있는 라우타로가 골의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 이 공간 패스 좋은데요. 전환 됐습니다. 이 높게 차올리는 볼들의 궤적이 정말 실제 축구 같죠? 볼의 물리력까지도 게임에 그대로 반영을 한다고 해요. 크로스! 그래도 되고요. 네. 태클 타이밍인데 태클은 조금 이제 위험하니까 잘 안 네. 쓰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수까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심들이 백태클에 대한 이제 제재가 강하다 보니까 네. 퇴장 먹게 되면 이거는 거의 지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카드를 줄 때 확실하게 주는 피파 23 인게임. 이거 찬스! 대폴! 찬스! 찬스! 대폴! 찬스! 자! 아유! 와! 들어오네! 1대1 독점! 세리머니! 나옵니다! 뜨! 와! 아니 옛날 비건의 아르헨티나입니다. 비건님이 춤을 췄는데 다원님은 씩 웃고 말았단 말이죠. 네, 이건 표정 변화가 없는 네. 거죠. 네. 근데 후반전은 미세하게 지금 비건 선수의 아르헨티나가 재미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점유율 높이면서 네. 슈팅 거리에서의 그 결정력이 이제
같아진 거잖아요. 예. 일단 이기는 팀들이 따라오게 되면 좀 쫓기게 되거든요. 어허. 다원님은 이제 우승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SK에서 열린 대회에서 그런 자신감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와, 이거 기쁜 댓글이죠. 이거 이런 게 문제거든요. 아, 잔디가 심하게 패였죠. 마운트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아 경고네요. 네. 그래도 약간 볼 쪽으로 도전이 그래도 됐다고 좀 본 것 같고요. 후반전 점유는 계속 일단 비건 선수 아르헨티나의 몫이에요. 패스 숫자도 많아지고요. 자, 열렸고요. 라우타로! 자, 이거 마지막 커트 좋았네요. 네, 수비가 끝까지 버텨줬습니다. 지금 워커 선수가 붙여줬고요. 일단 어깨 싸움에서 네. 지켜줬던 게 상대 공격수의 허점을 노린 거죠. 역시 워커 선수의 수비력은 돋보였죠? 오호! 로셀소, 라우타로! 라우타로! 여기서 선방이 나옵니다. 다원님이 패스기를 자꾸 이게 막히는데. 네. 오! 키퍼가 나와서 이렇게 처리가 안 될 때도 있죠. 아, 아 패스가 좀 계속 흔들려요. 패스가 흔들려요. 난감하죠? 먹방! 오! 그렇죠! 골! 와! 같은! 키퍼의 비어 있는 공간. 나가야지. 공이 나가야지. 그렇죠. 뭔가 패스길이 좀 막혀 있어요. 네. 자, 반대로 계속 짧은 패스의 성공률을 늘려가고 있는 비건 선수의 아르헨티나. 자, 예, 10분 남았어요. 이제 그 아르헨티나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더운 나라에서는. 메시 오른발이었어요! 하필 오른발이었어요! 아, 왼발을 걸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왼발을 걸렸으면 좀 달랐겠죠? 100%죠. 네! 메시 미스! 미치지? 메시 미스! 너무. 자, 벨링업 교체 투입됐습니다. 체력 보충됐습니다. 자, 아, 이거! 이거! 슈팅! 자, 슈팅! 슈팅! 와! 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선방. 야, 이번에 들어갔으면 결정타였죠. 네, 아,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경기입니다. 야, 이거 돌아서는데요! 오! 이걸 막, 백헤딩을! 백헤딩을! 마르티네스! 이거 막아냈습니다, 마르티네스! 자, 그리고 역습이에요! 야, 팀을 6위에 네. 구해냅니다! 야, 경기 정말 모르겠습니다! 잉글랜드 막판 집중력이 돋보여요! 추가 시간! 자! 연장 가도, 이 정도면 진짜 공방전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야, 승부는 연장으로 갑니다. 제 느낌에 잉글랜드는 연장까지 생각했지만 네. 아르헨티나는 전후반에 끝내려고 했던 아하. 전략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잉글랜드는 좀 넓게 본 건데, 크게 본 건데 연장이 잉글랜드의 타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전략적인 선택에 있어서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바로 때려야죠! 패스! 야! 야! 아 이거 다원 선수가 파워시팅에 대한 집착이 좀 있어요. 파워시팅에 딜레이가 있습니다. 실제 게임에서 드림발에 네. 뒤에 힘을 줄 때 그 시간이 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사실 빠르게 코발로 때리는 게 더 좋아요. 오히려 앞쪽 그냥 발가락으로 차는 게 낫다. 10슛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야 연장 전반이 네. 또 이렇게 끝나네요. 자 연장 전반은 잉글랜드가 약간 흐름이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네. 하면서 네. 누고 있었어. 그 사이에 진화했어요. 피카츄에서 라이츄. 피카츄? 체력적으로 아르헨티나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아, 요거! 올라와요! 알렉산더 아놀드! 플러스! 공격 아놀드. 3명! 3명! 플러스! 3명! 3! 야, 여기 낮은 패스 일부러 선택을 했는데 이걸 또 끊어내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이거! 골대 보고! 아니야! 또 늦었어요! 또 파워슈팅! 아, 에러라로 뽑아야 돼요, 이러면! 아, 속이면 되는데! 코발! 코발! 네! 아, 이거는 그냥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쉬웠네요. 네, 시간이 없는데 자 120분의 혈투가 끝났고요. 승부차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스콰이어 오리지널 시리즈 플레이보이 첫 승부차기입니다. 네. 자 이제 원이 모여있을 때 차야 아쿠냐의 킥은 정확하게 나가 아! 아 이러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아 이건 신스 슈팅인데 아쏘고기를 고발했어요. 원이 모여있을 때 차야 됩니다. 이거 좋아요. 방향 키 잡고! 지금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골키퍼 컨트롤을 못했고요. 킥 포워드 대 메시. 메시 갑니다. 메시. 오, 메시! 아, 이거 좋았어요. 이렇게 차면 됩니다. 이제 알았어요. 이번엔 마운트죠. 그리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는 페널티 선방을 잘하는데. 방향? 아하! 지금 약간 중앙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슈팅의 방향을. 자, 이번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킥이죠. 이제 차는 법을 알고 있는 비건 선수. 네. 가운데도 지금 공략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야? 빨간색! 자, 승부차기 스코어. 야, 승부차기 네. 쫀쫀합니다. 이제 동점이 됐습니다. 2대2. 됐죠? 방향?
디마리아! 네! 아, 골키퍼, 골키퍼들이 지금 떠야 되는데 골키퍼들이 못 뜨고 있어요. 그렇죠. 오! 뜨긴 떴는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들어갔다. 자! 야, 이거! 이러면! 이제 넣으면 끝나요. 다원 잉글랜드 넣으면 끝입니다. 해결사는 누군가요? 펠리건! 펠리건 다섯 번째 키커! 길이 맞춰야 돼요! 자!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다원 선수! 로세스! 넘어갔어요! 넣으면 끝나요! 넣으면 끝나요! 워커! 카일 워커! 아이 워커야! 두 선수 끝낼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다원 선수 자 일곱 번째죠. 자 파레데스 파레데스 네 드디어 성공. 잉글랜드 라이스 다원의 네. 라이스 방향 오오오 들어갔어요. 오야 이거 11대 11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요. 좋았어요 지금. 오타멘디 자 저 방향 오 이거 잡았어요. 야 피코드 자 다원의 잉글랜드에게 키가 아 맥와이어인데요. 이번에 맞춰야 돼요. 이번에 게이드 맞춰야 돼요. 오오 맞았고 방향 방향 와 끝났어요! 잉글랜드! 다원 잉글랜드 결승에 진출합니다! 아 이거 FIFA 22 셀럽 네. 토너먼트 최종 우승자였는데 야 이게 결승전 같았어요.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다원 잉글랜드 결승 진출! 그 전년도 우승사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지진 않을까?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뭔가 약간 좀 잘 되더라고요. 페널티킥으로 진 거는 조금 아쉽게 합니다. 네. 아니 솔직히 못했는데 저는 그 전에 어쨌든 저도 잘하는 편이 아니니까 그 승부의 추가 저는 승부차기가 가기 전에 기울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승부차기 때 긴장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뀐 그 인터페이스들이 적응이 솔직히 잘 안 돼서 처음에 적응하는데 좀 애를 먹었어요. 많았죠. 네, 그 기회가 많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평정심을 유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놓고 하면은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조차 실력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인정합니다. 네. 제가 좀 파워슛에 아무래도 좀 집착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재밌어가지고 그게 정말 넣었을 때 쾌감이나 그런 만족도는 사실 일반 슛보단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집착만 조금 버렸으면 조금 더 경기를 쉽게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좋으니까. 제가 거기서 약간 기에 좀 눌렸어요. 원래는 약간 제가 딱 뒤집어야 되는데 다원님이 아주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뭔가 내 계획이랑 좀 다르다. 아 네, 제가 좀 재밌게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춤추는 친구들은 저희 팀에도 너무 많아서 맨날 제 앞에서 추니까 네, 저는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 저는 메디 형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유려하다고 해야 되나요? 엄청 손이 잘 익어있고 저 깜짝 놀랐어요.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르겠어요. 두 분 다 너무 그 변수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대한민국이 올라오는 그림을 한번 보고 싶은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판타지 화이팅! 고마워요. 레디의 벨기에 선제골입니다. 이랬는데 완벽한 찬스! 동해물과 백두산을 마르고